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4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화이팅 하도록 하죠. 우후.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01% 하락, 나스닥 0.05% 하락, 반도체 지수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독일은 0.43% 상승, 영국, 프랑스 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미국도 뭐 특별하게 나빠서라기보다 그냥 지속적으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피보나치 조정 때 이게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이제 여기 정도 인근한 폭의 피보나치 이 그냥 눈으로 봐도 80% 넘어선 것 같죠. 그러니까 매우 양호하다. 조정 다운 조정 한번 받지 않고 여기 정도 받는 조정 이후에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 지속 상승 중이다.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과 퀄컴이 30조 규모의 특허 소송을 하던 것을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5G 폰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퀄컴의 칩을 그러니까 내장하지 못하고 탑재하지 못하고 인텔 것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인텔이 5G는 우리 좀 힘들겠다 이런 시장에서 백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퀄컴과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합의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애플이 손들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에 대한 부분은 5G 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 삼성전자에도 수혜가 이제 올 수 있다. 퀄컴과 삼성전자가 양강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아마 박차를 갈 것 같고요. 현재 점유율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화웨이는 미국의 뭐 정치적인 의도든 어쨌든 미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 나오고 있고요. 자, 다우존스와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하다가 상승분 조금 반납한 것은요, 미중 정상회담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뉴스 때문인 것 같고요. 자, 크게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조정받을 구간에서 조금 조정받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괜찮은 랠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저변에는 지금 실적 시즌인데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지표도 최근에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예전에 미국 국채 장단금리 역전으로 인한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이제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말까지 정도는 금리 인상할 계획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억누르던 큰 두 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원만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 좋은 실적으로 분위기 좋게 이어나갔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6.4%로 시장 예상치인 6.3%를 웃돌았다. 그러한 부분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퀄컴이 상당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승소했다는 거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지수도 상당히 주가 상승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크게 별 문제가 없어요 현재. 그죠? 브렉시트도 영국에 연기한 제출했고요. 그래서 유럽도 양호한 모습이다. 자, 뉴스는 그 정도 상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내용 크게 여러분들 이슈가 될 만한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 보면 0.0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18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2% 하락. 외국인이 850계약 매수하면서 마감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콜 옵션은 한3% 하락, 풋 옵션은 뭐 강보합 정도. 전혀 큰 흐름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K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가늠자, 뭐 한두 개 정도를 말씀드리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말씀해달라고 질문하신다면, 외국인 수급이 언제 주춤하면서 한 천억 대 정도 매도 넣는지 코스피에서 그거 여부와, 자, 양대 시장 지금 추세 좋게 14거래일째 상승은 하지 못하고 13거래일째 기록을 세우면서 마감했는데요. 그게 크게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주도주 업종군만 그리고 시총 상위 위주로만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 잘 포커싱을 해서 종목을 가져가지 못했다면 큰 수익도 없었을 거거든요. 자, 힐링님 그리고 기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동이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 떨어지는지 여부 좀 체크하셔라.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5일선 이탈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밑으로 처질 수 있다는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거. 그럼 20일까지 이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야, 가긴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든 섹터가 가기보다는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재 관련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5G 이 정도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업종들 조금은 돌아가면서 순환하는데 주도주는 IT 전기전자와 화장품이다. 그쪽에 좀 포커싱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조정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은 외국인이 막한 천억 대 정도 매도 넣고 그러면 이제 조정 좀 하려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간단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보시면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서 조금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죠? 지속적인 상승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시면 선물도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선물 동시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세 이끌었거든요. 자, 선물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 옵션, 풋 옵션 만기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규모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영향권 안에는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솔라무님도 반갑고요. 자, 아침에 오시면 들어오시면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죠? 자, 포트폴리오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여기 76,000원권에서 77,000원권 정도에서 매수해서 지지에서 딱 매수했거든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 들어가라. 그대로 지지권에서 들어가서 여기 딱 볼린저 밴드 상단 전고점 인근 음봉 떨어지기 딱 직전에 여기서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팁3입니다. 5일선 깨는 물론 분봉입니다만 올 만큼 온거 알고 있기 때문에 분봉에서 5일선 딱 깨는 음봉 떨어질 때 매도. 거의 다 끊었고 4분의 3 끊었고 여기 깨진 순간 다 던졌어요. 여기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잘 챙기고 나왔다. 근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하려고 하네요. 상관없습니다. 조금 눌려주면 다시 접근할 겁니다. 한번 매매했다고 끝 아니에요. 사고 팔고 언제까지?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여기 밑으로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매매합니다. 자, 용채님도 반갑고요. 윤수님은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수리란데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려고 딱 보다 보니까 싫어요 밑에 하나 꼽힌 거딱 때문에 갑자기 가슴에 그죠? 농담입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다 했고요. 현대차도 적절히 끊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자 언제 들어갔느냐 여기서 들어갔어요. 11만 9천 원권대 들어가서 쭉 끌고 와서 어저께 던졌습니다. 아쉬울 거 없어요. 여기 인근에 13만 원권에 던졌으니까 뭐 더 올라가도 미련 없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접근하면 될 테고요. 왜냐하면 닥터K는 상승 탄력이 조금 주춤하다는 걸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밀릴 때 적절히 먹은 것도 하기 싫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죠? 다시 먹으면 되죠. 내려오면 한번 팔았다 끝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전일 현대차도 수급 괜찮네요. 이제 밑으로 한 단계 밑으로 내립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물론 우리 힐링님이 하이닉스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컨트롤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힐링님 조금 더 갔다 했으니까 뭐 조금 더 들고 가보십시오. 잘 챙겨 먹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도 업종군에 들어가서 시장 상승할 때 손 빨지 않는다 이거죠. 하이닉스로 잘 먹어놨어요. 현대차로 잘 먹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세점 관련 신세계 들어갔는데 조금 주춤하긴 해요. 자 등락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밑에서 조금 올라온 폭도 있고 여기서 잘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매일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전일은 화장품 계통 가는 종목은 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조금 조정받는 그리고 면세점 관련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외국계 매수는 들어왔네요. 기관이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차익 실현 조금 하는 물량도 나오는데 주도주군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않고 물론 비중은 좀 축소했습니다. 저는 여기 깨지고 할 때 비중은 좀 줄였는데 적절하게 컨트롤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5년간 끌었던 소송에서 뭐 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500억 규모의 소송이라고 하던데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의 이유로 하락 추세 돌려내고 백색가전 쪽으로 휴대폰은 좀 주춤합니다만 백색가전 쪽으로 매출 괜찮다는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업종 내에서도 IT 전기전자 중에서도 뭐 전일 갑은 삼성전기겠습니다만 그죠? 돌아가는 순환매 한번 또 포착되면 적절히 또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면 되니까요.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자 유한양행을 신규 편입했어요. 자 이평선 밑으로 다 깔아놨고요. 조금 그렇게 탄력이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으로 다시 나중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유한양행이 모양이 최고 괜찮아요. 안정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흔들릴만한 상황 없고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왔네요. No problem. 앤드류님 반가. 요 예. 빠리님도 반가. 자 셀트리온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이 은봉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 앤드류님이 18만 1000원에서 여기 20만 6000원권인가까지 끌고 와가지고 잘 끌고 와가 잘 던졌어요. 그리고 20만원권에서 뭐 들어갔다면 벨이 굳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단타 매매 가능한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셀트리온이 밑으로 처지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 나간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이제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만 2천원 정도 돌파하고 눌려주면 이제 제 입에서 셀트리온 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트리온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아니다.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할 구간과 아닐 구간을 판단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이제 관심권에 있다. 셀트리온 일로와. 죄송합니다. 관심 종목이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가지네요. 자 그래서 여기 핸드폰 관련 슈프리마 이런 것도 어저께 포인트 나오긴 했거든요. 너무 많아서 종목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해서 자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여기 박스권 여기 하단 부위니까 매수할 권역 된다 안 된다 된다 생각하시면 추석 채권 1번 눌러 예야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삼성 화재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아닙니까? 그럼 여기 사면 여기 올라가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매매는 다양하게 우상향하는 상승 초입에 잡는
돌파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형도 있고요.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GGS하고 저항에서 파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님이 했던 기법은 낙폭과대, 그 다음에 올선 돌파하는 이런 기법 다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정석적인 트레이딩을 주로 말씀드립니다. 약간 변칙적이거나 초보자들이 하기 힘든 고급 기법을 잘못 말씀드리면 대응을 못하면 손실이 크게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프리마 좀 아까워요. 그죠? 여기 딱 매수 타이밍 맞는데 어저께 많이 주저했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가 많아가지고요. 여기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보고 여기 뭐 위치가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위주로 집중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 두 번째 탭에 있는 여기 계속 돌려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양 다 모양 괜찮은 것만 다 있어요. 우상향 그죠? 이 돌려낼 곧 돌려낼 이런 종목들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들 현대미포 이런 것도 딱 돌파하면 관심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삼성전기 이제 돌려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주면 240일 하나 빼고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일진다야 손절했던 거 다시 들어갔어요. 이런데 꼭대기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꼭대기 그죠? 자, 꼭대기 있을 만한 거몇개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꼭대기 들어가면 아작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꼬르고 있습니다. 눌려주면 적절히 눌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공기청정기 쪽 아닙니까? 그죠? 장 시작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편입했어요. 편입할 만한 차례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뭐 적절히 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좀 별로긴 한데, 자, 강하게 올랐고, 적절하게 시간 조정 받았어요. 가격 조정은 비교적, 뭐 크게 안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JYP가 그래도 큰 잡음 없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죠? 인성 교육을 박진영이가 생긴 거는 잘 모르게 생겼는데 인성 교육 많이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가수 출신이니까 일진다이아 추가 상승합니다. 손절했다고 끝 아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손절한 거 타이밍 넘으면 다시 들어간다고요. 복수하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35,000군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어. 그죠? 수소차 오늘도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 예이야 올라가면 돼. 농심 좀 주춤해서 조금 끊어내고 있습니다. 아유, 짜증나. 그죠? 자,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신세계 상승 출발 유한양행 올랐던 거 그대로 반납 LG전자 반등 시도 일진다이아 반등 시도 JYP 그만 셀트리온 보합 자 체크리스트 다 들어가 있죠. 하이닉스도 약간 강세 출발. 야, 현대차 더가 그러니까 좀 아까워. 야,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로 갑니다 그냥. 뻔히 알고 챙겨 먹었습니다만 여기서 이만큼 챙겨 먹었습니다만 더갈갈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놓쳤어요. 너무 아까워요. 됐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접근하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대차 많이 안 갖고 있었어요. 한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적당히 끊어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힐링님 혼자 갖고 계셨잖아. 전부 다 솔라당 다 팔아먹어가지고 됐습니다. 아유, 3점 사간다.
No problem. 신세계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 올라가고 있고요. 유한양행 이거 뭐 상관없고요. 이거 조금 지근득하게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근득하게 좀 들고 갈 겁니다. 일진다에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다 양호 적당히. 금세 마이너스권으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 보합. 그리고 코스닥 0.03 상승. 외국인은 또 132억 매수세 들어오는데 선물로 약간 컨트롤. No problem. 아, 현대차 좀 뜬 얘기 좀 아까워요. 원래 저 이렇게 아쉬워는 잘 안 하는데, 아,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이러는데, 아, 올라갈 거 조금 더 눈에 보였는데, 아,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 그 상황에 던져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9% 이상 먹었습니다. 한 10% 먹었어요. 뭐 까져가지고 아까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데, 아, 그걸 실행에 끝까지 못 들어간 게 아까워요. 아이, 됐습니다. 자, 무료 채팅방. 그리고 혼자시기 힘드시면 유료 채팅방 운영 중입니다. 어저께 새로 한 분 또 들어오셨고요. 자,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15규모입니다. 코스닥은 55규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 초반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장 조금 받쳐주면 닥터케이 뭐 판판이 깨지는지 수익 잘 내면서 가는지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사는 거 족족 깨집니까? 아닐걸요. 아, 농심이 확실히 시원찮아. JIP요. JIP 조금 가능 막 지르지 마세요. 3억 질렀던데 셀트리온. 그죠? 막 지르면 안 돼. 그죠? GIP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들어가세요. 조금만. 3천만 이상 들어가지 마십시오. 3억 이상인 것 같으니까 10%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앤드류님 같은 경우에 한 4천만 벌었지 않습니까? 닥터케이하고 유료회원 같이 해요.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홍보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셨잖아요. 끌고 가 하니까 안 빠지는 거. 아, 근데 농심이 좀 시원찮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죠? 자,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팁니다. 이거 차익 실현이 아니라 조금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버팁니다. 농심.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신세계 지금 하락하던 거 돌려내고 있죠. 자, 중국 화장품 면세점 쪽으로 들어와 지금. 그죠? 어저께 주춤했거든요. 여기 약간 빨갛고 들어옵니다. 그죠? 주도주 아닙니까? 주도주 IT 전기전자하고 화장품 면세 개통 신세계 대본 1% 플러스. 그죠? 주도주 군에 들어가 승부 봐야 됩니다. 주도주. 아, 슈프리마도 올라가.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치고 나쁜 게 없어. 아, 현대차 4%. 아. 아이고. 4.5% 간다. 현대차가 참. 일진다이아. 복수전 들어가는데 양호하고요. 그죠? 농심 안 던진다 했어요. 지지권입니다. 240일의 지지권. 아, 진짜. 제약과연 좀 그만 하고요. 수수차. 나머지 그만 합니다. 여기 2차전지하고 약간
남북 경협은 오늘도 비실비실. 남북 경협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약발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남북 경협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약발 다 떨어졌습니다. 뭐 그죠? 제재는 안풀 거야. 뭐 이런 뉘앙스인데 크게 여러분들 남북 경협은 당분간은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현대차가 좀 아까워. 아, 어저께 그 노래 부르고 좋아한 배나 솔라당 던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놓쳤습니다. 아, 아까워. 왜냐하면 이거는 좀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충분히 되는 거였거든요. 아, 좀. 여기서 추춤할 때 그냥 욕심 안 부린다고 끊어버렸는데 날라갑니다. 아이. 제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잘못 봤죠? 그죠? 잘안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제법 있었는데 끊어버려서 좀 아까워요. 아, 빨리 아쉬움을 떨쳐버리겠습니다. 자, 신세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사람인지라 아쉬움은 어쩔 수 없네요. 자, LG전자도 취지권에서 취지하니까 별로 문제 없고요. 외국계 아침부터 좀 들어옵니다. No problem. 올라가면 되고요. 유한양행 좀 비실대고 있네요. 오늘 바이오 쪽이 흔들리니까 같이 빠집니까? 아직까지 20일, 60일 탄탄하게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봅니다. 일진다이아 좀 가자. 세게. 수소차가 그렇게 못갈 이유도 없거든요. 여기가 무너뜨려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요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만 해내면 돼요. 밑으로 3만 1000원권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위로 3만 5000원권까지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 4% 깨질래? 그죠? 10% 먹을래? 뭐 해야 됩니까? 베팅해야 되는 겁니다. 베팅합니다. 그래서 GIP는 아직까지 밑에 이평선들 다 지지 권역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봅니다. 자, 농심. 야, 농심이 좀 지지부진해, 최근에. 그러나 240일 지지권이니까 물량 좀 줄였으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조금만 더. 장이 시원찮네요.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으나 코스피 0.11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 0.22 하락. 해외 선물 체크하죠. 미국 선물 0.02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0.02. 아직까지 별, 상황 없고요. 조정을 한 받을 모양인가? 그죠? 그러다가 장중에 출렁출렁하다가 들어 올리는 게 최근 장의 특징이었거든요. 일단 좀더 지켜봅니다. 장중에 출렁거리고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이제 조정이 쭉 시작되거든요. 아, 기관이 차익실현 물량이 자꾸 나와요. 기관이 여기 보십시오. 계속 자꾸 매도 때려. 씨. 아, 본인들이 봐도 그냥 쉼없이 올라왔잖아요. 전고점 인근까지. 그럼 좀 조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많이 받아줬거든, 기관들은. 적절히 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외국인은 그냥 막 지금도 사 들어가는 종목을 지금도 그냥 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강력하게 양봉으로 들어올린 자리거든. 그럼 여기 더 깨고 내려간다? 한 번쯤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처지고는 있는데 전일 좀 줄였다 했습니다. 그죠? 60일 그죠? 깨질 때 사실은 저는 다 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회원분들이 조금만 더 지켜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가 이제 이렇게 돌려내려는 당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던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처지긴 처져요. 자, 한 템포 늦었으니까,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도 오늘은 조정을 좀 받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20만 4천 원 정도 안 무너지면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버틸만 해요. 세게 밀리면 별로입니다.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히 조금 조정받는 거는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짧게 짧게 대응 가능한 분들은 짧게 짧게 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20만 4천 원권 정도 60일 이평선 지지권역 정도는 여기 저 여기 그죠? 20만 4천원권 아닙니까? 여기 정도는 지지하면 홀딩도 가능한 부분이다 싶는데 오늘 좀 약세입니다. 약세 그죠? 시장이 좀더 스트레이트를 더 밀리고 있습니다. 자, 힐링님, 하이닉스 담에도 그죠? 어저께 단타 연습한다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단타입니다, 단타. 할줄 아는 사람만 하는 거고, 단타 연습하겠다 해서 제시하는 건데, 깨지면 실패인 거예요, 실패. 그죠? 다 챙겨 먹고 단타 물량 한번 연습해 본거 아닙니까? 힐링님도 매도. 하이닉스도 매도. 와, 조정이 심상치 않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립니다. 누가? 외국인 선물이 한 1800 계약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주식 상처부 닥터케이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한다고요. 98% 이상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 왜 빠지죠? 물어본다면요. 닥터케이에게 물어본다면요. 외국인이 선물 패대기 쳐서 빠지네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한 권역까지 스트레이트로 밀었거든요. 여기 지켜내야 돼요. 적어도 지금 권역 2240 권역 지켜내면 좋은 거고요. 여기서 들어올리면 좋은 겁니다. 밑에 더 쳐져도 2235를 깨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조정의 폭을 깊게 안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죠? 자, 살짝 들어올리면서 살짝 들어올리잖아요. 보이십니까? 살짝 외국인 살짝 100개 정도 들어올리면서 반등 시도 나오는데 뭐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기는 깨는 척 하다가 일단 들어올린다 이거죠. 그럼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별 무리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축책과 함께 7번 눌러 예의야. 멋있게 해야 되는데 좀 버벅거렸네요. 아, 유한양이 좀 빠져. 아, 참. 바이오가 비실비실하니까 같이 빠져버리네. 근데 유한양행은 크게 등락 심한 종목 아니니까 좀 들고 가볼랍니다. 이거는 일단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이평선들 다 돌려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거고요. 와, 현대차 아직도 3.8이야. 야, 안 빠져. 좀 더 들고 가볼랍니다. 신세계 뭐 그죠? 그만 하고 있고요. 신세계 호텔 신라는 그래도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장품 관련 많이 빠지고 있고요. 와, 제약바이오 많이 빠지고 있고요. 남북경협 좀 빠지고 있고 건설주가 별로 안 좋아요. 건설주 GS건설 빼고 건설주도 같이 빠지고 있고요. 태양광 하나케미칼 이런 것 빠지고 있고요. 봄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뭐 보고 있느냐?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려면 하십시오. 그죠? 붉은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나마 IT 전기전자 자동차, 그죠? 자동차도 뭐 어저께까지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쁘지 않다 그랬을 겁니다. 이거 강세고 조선주가 살짝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는데 조선주도 살짝 관심 있어요. 지금 이제 조선주가 살짝 터나는 게 보여요. 현대미포에 관심 있습니다. 현대미포 기영님, 현대미포 집중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뭐 사파라 이 정도는 아닌데 현대미포 잘 집중해 보십시오. 현대미포 얼추 돌려내고 옆으로 딱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살짝 이제 터나려는 모양 보여요. 아, 제약바이오 그죠? 오늘 주춤하고 있고 유한양행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면세 어저께 여기 흔들었거든요. 여기 몇 개 빨갰고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업종 내 순환매라는 겁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반반, 코스닥 시총 상위 위쪽으로 집중적으로 마이너스권, 그렇게 해서 0.12, 0.26 하락 진행 중입니다. 양대 시장 알아들었으면 7번 누르자 하니까 한 명 딱 누르시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신세계 1.1
외국인이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미포 아직까지 완성 안 됐는데 딱 띄우는 순간, 딱 띄우는 순간 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둡니다. 관심권에 있어요. 관심권에. 사라는 이야기 아직 안 했어요. JYP. JYP. 그럼 JYP 한번 들어야 되겠네. 그죠? 트와이스 노래 중에 뭐 들을까요? 그죠? 힘도 안 나요, 사실은. 나중에 들읍시다. 날 떠나지 마가 이 안에 있나 모르겠다. 우리 연령대는 그 연령대 아닙니까? 날 떠나지 마. 가는 널볼 수가 없어. 엄청 좀 이상하네요. 날 떠나지 마. 난 너의 뒷모습만 보고 있어. 가사를 잘 모르겠네요. 버벅대. 참. 가야 되는데 좀 피실피실하네요. 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죠? 자, 신세계 빨간 강 박았고 LG전자 일진 다이아 보합이고 유한양행 1%대로 바로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요. No problem. No problem이에요. No problem. 그죠? 참 농심 짜증나. 이것도 불어서 나다가 좀 토해냈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자마자 그냥 떡락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불어서 나다가 조금 더 끌고 가려다가 좀 마이너스 나는 경우 한 절반 되고요. 사자마자 가는 거 상당폭 되고요. 야, 현대차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됐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외국인 보유 현황,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할게요. 신세계 들어오고 있고요. 자, LG전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됐고요. 유한양행 외국계 좀 던지고 있는데 전일 보면, 자, 유한양행 수급 나쁘지 않아요. 수급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이런 것만 딱 보고 들어갑니다. 기관 외국인 막 패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어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기관 외국인이 적어도 한쪽이라도 관심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추세 돌려낸 거 이런 거 아니면 잘안 해요. 자, 일진다이아 전에 읽으니까 외국인 많이 들어왔잖아. 기관에 비해서, 그죠? 그전에는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 이거 갈만한 자리 맞아요. 현재 오늘은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JYP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네요. 제법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조정 받고 있습니다. 자, 엔터 쪽으로 한번 탁 들어오는 그때 충분히 반등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자, 외국인 선물 들어올리면서 살짝 여기를 지지하려고 살짝 들어올립니다.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패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버리면 시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안 죽을 거다, 죽을 거다를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여기를 외국인이 세게 패는지 안 패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위로 그래도 좀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놀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아, 오늘은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흔들흔들하다 밑에 푹 깨잖아요. 야, 오늘 좀 조정 좀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평소에 사라고 이야기 자주 하던 닥터케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아침에 JYP 그거는 살 만한 자리니까 뭐 사겠다 했을 때 말한 거고요. 그죠? 추가로 지금 30분 지나가는데 사사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시장이 약간 조정받을 수 있다 싶으니까 매수 타이밍 조금 노는 게몇개 눈에 보여도 말을 안 합니다.
자, 여기를 깨는지 2240일, 여기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자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0.37로 제법 세게 밀립니다. 코스닥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139억 거래소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사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어 보여요. 현재까지 계속 매도 나옵니다. 자, 외국인이 2000개 가까이 던졌잖아요. 500개 거둬들이면서 여기 일단 지켜내고 있습니다. 더 끌어당기면서 위로 빨리 반등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코스피 시총 상위 우량주 위주로 들고 가는 우리 포트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JYP도 같이 밀리네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벌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죠? 여기 벌어요. 빨간 거몇개 보이도 안 합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아직까지도 IT 그 다음에 면세점은 강세입니다. 2차 전지, 수소차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조금 매수세 있고, 자동차 연관해가지고, 그죠? 자동차 관련이 지금, 추세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3.4%. 아직도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IT 전기전자, 중국 면세점 화장품 개통, 그 다음에, 자동차 개통. 이쪽이 현재 주도 업종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테마성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 빼고는 현재 크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 잘안 보입니다. 자, 다행히, 여기 지지합니다. 이러면 다행이에요. 자, 오전장에 여기 잘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세 늘어나가는 게 포착이 돼야 돼요. 일단 코스피는 위험한 상황 조금 벗어나는 듯 합니다. 현재 여기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자, 포트폴리오 군들 빨간색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신세계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고, LG전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유한양행 약간 매도 우위인데 큰 상관없고, 일진다이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계 약간 매도, JYP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20만 3천원권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20만 3천원권 밑에 20만원권 여기 강세 유지. 지금 단기적으로 강세 유지하려면 여기 20만원권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밑을 더 쳐지면 조정 좀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진다이아 치고 올라옵니다.
자, 셀트리온도 2%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이 좀 빠지네요. 커피님이 일진 다이아 31,950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돌려낸 거 보고 들어갔다 이말 아니겠어요? 어저께 여기부터 사 들어갔습니다. 여기 샀고 여기 샀고 그죠? 위에니까 풀었습니다. 손절 한번 했다고 안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손절 맞다 싶으면 다시 매수, 강하게 간다 싶으면 추가 매수. 물타기 잘안 해요. 물타기 거의 안 합니다. 힘 없다. 냅둬요, 그냥. 하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홀딩 할 만한 권역까지는 힘이 없으면 추가 매수 잘안 합니다. 다만, 지지권까지 와서 한번 배팅해도 될 만한 권역이 오면, 몰라도, 가는 종목에 더 싫어요. 하이닉스를 추가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어저께. 아마 패턴들을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 안 가는 놈한테 물타기 잘안 하더라. 그냥 냅두더라. 오히려 줄여나가고 가는 놈한테 단가 더 위에 사라 그러더라. 그게 불타기거든요. 그걸 잘 못해요. 반대로 합니다. 빠지면 더 사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저께만 말씀드려도 일진다이아 여기 샀는데, 그죠? 눌림목 권역 오면 사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놓으라 그랬어. 여기 딱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사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앤드류 님이 JYP 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샀다 안 샀다 이야기 한번 남겨보십시오. 단가 남겨보십시오. 단가 한 방에 다 질러라 안 그랬습니다. 본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10%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한 종목당 30% 넘기면 안 좋고요. 몰빵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눈으로 본거 3억 규모 봤기 때문에 3천만 이상 넘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다음을 매매를 잘할 수 있어요. 추가할 만한 자리에서 추가하고 이래야 한 방에 다 때려버리면 안 됩니다. 가면 좋겠지. 그러면 너무 위험해요. 그 와중에 이렇게 다섯 개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다 던졌어요. 제 기준은 어저께 다 던졌습니다. 다 던지려 했는데 안 던진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아침 다 던지려 그랬고요. 아직도 못 던졌다면 반등 나올 때 던지면 돼요. 조금 안 좋아요, 농심이. 자, 신세계. 여기서 계속 강하게 좀 가면 좋겠는데 지켜볼 만한 자리고요. 유한양행. 바이오가 빠지니까 같이 흔들흔들 하네요. LG전자, 추가로 밑으로 또 깨지면 곤란한데. 그죠? 일진다이아, 외국계 들어오고 있는 거 봤으니까 조금 반등해 주길 기대해 보고요.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지금 수소차 섹터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거 6개 중에 1개 빼고 다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장 흔들흔들할 때는 시장이 흔들흔들할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약간 흔들할 때는 테마성이 돕니다.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이 그죠? 뭐할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놀 수는 없잖아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 별로 나쁘지 않아요. 2차 전지하고 아까 다 봤다시피 자동차 계통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은 JYP는 그래도 시총 상위 쪽에는 속하지 않으니까 상위는 맞긴 맞네. 한 30, 20매디 정도 되네 보니까 제가 대충 눈으로 볼 때. 그럼 상위라 봐야 되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거보다 더 위에 극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패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주로 뭐다? 바이오 아닙니까? 바이오. 그죠? 최근에 바이오 좀 반등했거든요. 그럼 차익실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잡아 올랐거든요, 다들. 엔터는 승리 사건 이후로 그냥 좀 주춤주춤하고 있지. 크게 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 들어오면, 한번 타이밍 들어오면 뭐갈수 있는 상황 된다. 밑으로 이평선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세게 안 깨야 되겠습니다만, 밑으로 다 있고 여기가 주목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을 보실 때 의미 있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해내면 주가의 흐름을 잘 맞춰내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JYP는 이러한 추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면 되게 많이 올라서 아예 언급을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근 1년 가까이, 그죠? 여기 몇 월입니까? 10월부터 지금 4월 아닙니까? 근 6개월 가까이, 그죠? 조정 받았기 때문에, 조정도 웬만큼 받았고, 여기를 이평선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물론, 힘없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악재라기보다 승리 게이트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턴할 때 JYP 충분히 갈수 있다 봅니다. JYP 연관된 사람들 입이 잘안 오르락 내리락 거리거든요. SM도 엑소 멤버 중에 하나는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아니겠죠. 뭐 입에 잠깐 회자됐던 적도 있고요. JYP는 피해자 중에 누구 하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조용한 거 보니까 뭐, 그냥 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케이팝의 위상이 상당해졌습니다. 그죠? 참 현실인지 아닌지 저도 참, 의심이 갈 정도로 닥터케이도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요. 방탄소년단 여기까지 정도 뜨기 전에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케이팝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힐링님,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좀더 지켜보시고 8500원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시장이 휘청휘청하니까 밑으로 처지면 손실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자 그랬는데 다시 반등하고 여기를 안 깨려고 폼 잡고 있으니까 일단 좀더 홀딩.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아까는 여기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못 던졌어요. 아까 바빠가지고요. 그죠? 우리 직장인들이 전부 다거든요. 회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거 지금 봐가지고 안 던지고 위로 올라왔으니까 어떡할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깨기 전에는 들어가도 된다. 아까는 시장이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올라와서 다행이지. 만약 밑으로 도쳐졌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자, 다행히도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적당히 또 마무리, 현재까지는 마무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한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에 큰 흐름이 한 시간 안에 거의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물론 변동성 심할 때는 장 후반에도 많이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한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한 시간, 10시 다 돼가는데 밑으로 추가 폭락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들어올리니까 일단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그죠? 위로 팍팍 치고 가지는 못하지만 밑으로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호고, 해외 선물 그냥 보합이니까 이거 아직까지 큰 상관없고요. 10시 반 돼가지고 중국 어떻게 되는지, 중국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시면 되겠고, 중국도 크게 나쁠 거 없습니다. 여기서 20일 지지하는 장대 양봉 박아버렸거든요. 베리 굿입니다. 일본도 240일 저항권 넘어섰거든요. No problem. 한국 13일째 연속 기록 세우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사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기만은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가지 파생 포지션도 있고요. 파생 포지션이라면 선물 옵션 포지션 말하는 거겠죠. 그러한 부분들의 손익 관계도 있고요. 자, 여러가지 사항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장 초반에 그냥 2000개로 선물 때리니까 밑으로 출렁했는데, 밑으로 더 때리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자기들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들어와 있거든요. 선물로 패대기 치면 매도 놓습니다. 매도 프로그램이. 그럼 이거 실컷 사들어가는 거 추세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게는 안 때린다 라는 게 제 기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세게 때리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제 기조입니다. 외국인이 한 천억 이상 때리고, 그죠? 장중에 월선 팍팍 깨는 음봉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다만 주도주 위주로 가는 종목만 가고, 비시비시라는 종목들은 비시비시라고 했으니까 체감으로는 13일째 연속 상승이라 하더라도 조정 좌가면서 흔들흔들 그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상처뿐인 영광이라 해야 됩니까? 표현이 그렇게 하면 뭐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시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닥터케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20만 3천원 안 깨야 돼요. 빨리빨리 대처 가능한 분들은 오늘 아침에 또 던졌어야 되겠죠, 그죠? 전전일 돌파해내는 거 보고 적절히 20만원권에서 또 살 수 있었고요. 야, 말로만 그렇게 누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밤에 닥터케이가 크루드오일 매매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죠? 승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사고 팔고 못해서 그렇지, 또 단기 매매 성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지, 그죠? 그러면 레인지를 좀 넓히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봉상으로 레인지를 넓히는 직장인 20일 기법도 제시해 놓고 하니까, 주식 기초 강의에 다 어느 정도 주식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컨텐츠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제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LG전자 또 저점을 깨려고 폼 잡고 있네, 이거.
기차만 저 기다리느라 안 한다고요. 제가 너무 오래 방송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도 아침 방송 빵꾸 한 번도 안 내잖아요. 일요일 방송 빵꾸 한 번도 낸적 없어요. 저녁 방송은 유동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안 하는 건 아니다. 힘들고 좀 지쳐요. 너무 오래 하면.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지장가요. 자, LG전자도, 한번 좀, 반등 나오면 충분히 위로 갈수 있는 모양인데,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회원분들이, 아세요? 회원분들이. 분봉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그죠? 밑으로 약간 주춤주춤하고 하면, 밑으로 처진다고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미리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뿌듯하죠? 추세를 읽어낼 줄 안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야, 이거 밑으로 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시장에서 지금 평이 나쁘지 않아요. 좀더 들어가 봅니다. 이것도 더 들어가 봅니다.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일진다이아 1.5 가고 있네요. 여기서 좀 만회해내고, 신세계에서 좀 만회해내고, LG전자 유한양행 조금 주춤주춤한 거 견디내면 돼요. 그죠? GIP 약간 뭐 주춤하네요. 주력은 아니에요.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5% 10%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 아휴. 좀 허탈하네요, 허탈해. 일진 1.87 그죠? 위로 띄우죠. 이거 10% 먹으면 돼요. 35,000원까지 노릴 겁니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팀원들 딴거 주춤주춤하고 이거 일진 다이 한10% 먹고 이러면 돼요. 닥터케이 먹으면 보통 한10% 먹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마디 매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다? 여기 정도 들어가면 여기 정도의 상승폭 어느 정도 오고 물론 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만 조금 조정받고 다시 들어갈 거 남았어요. 여기서 여기 밴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저항이란 거딱 눈에 보이거든요. 지지권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거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현대차 뭐 이런 거다 그래요. 삼성전자도 닥터케이는 그죠? 47,000원에 던졌어요. 그런 식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11만 9천 여기에서 잡았어요. 아, 이걸 놓치가 좀 아까운데. 이제 그만 이야기하랍니다. 그죠? 천일 던졌습니다. 천일. 그러니까 한번 당했죠. 시장에 페이크에 한번 당했습니다. 종목은 괜찮았는데 시장이 출렁출렁하니까 아이고, 토하느니. 토하느니 먹은 거 챙기자. 그죠? 그러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아쉬워해요. 아유,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그만 이야기할게요.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밑으로 추가 깨지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추가로 깨고 내려올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키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더 이상 밑으로 처지면 곤란합니다. 조정 시작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렁 처지면. 일진 다이아는 2.9가 위로 쏩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간 거다 작살나야 똥손인데, 그죠?
주춤한 것도 있고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거 35,000까지 노립니다, 이거는. 시장이 위태위태하니까 방송을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죠? 아. 선물 밑으로 때려 꼽습니다, 또. 아이. 외국인 선물, 아까 걷어드린 거 다시 꼽으면서 밑으로 출렁합니다. 자, 이런 시장 분석 하는 이거 상당히 고급이에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 전문가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이거 알려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알아요. 그거 알려주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형, 연장 안 해요. 그럽니다. 그 말도 맞아요. 머리 좀 똑똑하고 주식 좀 해본 사람이 닥터케이 제시하는 내용들, 한몇 달만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시장 분석하는 거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제 영리를 더 추구해서 저뭐 회원 연장 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시장 분석도 잘하고 종목 초이스하는 능력 키워져서 성공 투자자 되는데 더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죠.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000억 정도 던지는 거 나오는지, 5일선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적절히 대응 잘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1시간 아침에 이렇게 무료 방송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해도 그냥 종목 탐색기 몇개 열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지. 저는 누구와 비교해도 퀄리티 떨어지지 않는다.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요새 2,000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체크됩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하시는지. 그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눈은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